안녕하십니까. 아임스톤 배민석입니다. 여기는 전북 익산에 소재한 익산 더샵 아파트입니다. 여기에는 MVR 64채널 4대랑 페이로브 서버, 그리고 D시리즈 카메라, 화재, 차번, 뭐 180도 카메라, 뭐 이런 것들 거의 총망라돼서 설치된 현장입니다. PTG 빌레 12백 카메라로 여기에 입출차 번호 인식 하고 있습니다. 헬스톤 D 시리즈 빌레 카메라 5메가 짜리입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80도 어항 카메라, 빌레 어항 카메라 사용해서 여기 외곽 넓은 데를 이렇게 카메라 하나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무인 택배함이 있고요. 거기에 D 시리즈 돔 카메라로, 엘스톤 D 시리즈 돔 카메라로 설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집 하는 곳에는 이렇게 돔 카메라로 화재도, MVR에서 분석하는 화재도 감시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 익산 더샵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MVR과 월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카메라가 약 220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D 시리즈 돔 뷰렛, 그리고 12배 카메라 뷰렛, 그리고 어항 카메라도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MVR은 64채널로 4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비디오 월이라고 NDS 공사를 설치해서 이렇게 월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거장이라든지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위치를 다 표시하고,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팝업을 띄워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뒤쪽에 가보시면 페이로버 서버도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페이로버 서버는 64채널짜리 서버가 설치가 되어 있고, MVR 4개를 갖다가 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으로 저장하는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여기 정승호 이사님과 신중 이사님이 CMS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월을 설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설정되어 있는 것들 설정도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MVR에서 이제 화재 분석하는 것도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화재 감지 되어 있고, 여기에는 지금 62번하고 63번 분리수거장인 것 같습니다. 62번, 63번이고, 이제 보시면은 사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라이선스 키가 2-2 두 채널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주기 1초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거고, 신뢰도라는 거는 불꽃이나 연기가 퍼센테이지로 나오면서 몇 프로 이상일 때 발생을 시켜라. 이게 불꽃과 연기가 다 돼 있고요. 85% 여기는 85% 이상일 때 이벤트를 발생시켜라 라는 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또 모델이 있는데 A 모델,
B 모델이 있습니다. A 모델은 이제 공간이 좀 작은 곳, 실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다가 설치를 했을 경우에 이거를 사용하시고, 외부에서 뭐 이렇게 화재를 감지하는 걸 설치를 하실 때면 B 모델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 실내도 값 표시도 라이브에서 지금 뭐 보실 수도 있고, 관심 영역이라는 것도 따로 네모칸 그려놓은 것도 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도 값을 갖다가 보실 수 있고, 좀 있다가 여기 가면 이 여기고. 예,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불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IP 월에도 나올 수 있게 불 붙이고 네. 계시네요. 지금 불꽃이 퍼센테이지가 89% 90% 나오고요. 이렇게 인식이 되면은 불꽃이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월에도 나오게끔 발생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네, 이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전기차 안전 충전 솔루션 적용하는 데인데요. 일단 충전기가 있고요. 여기에 엔스톤 열화상 카메라, D 시리즈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엠브열에서 영상을 보고 문제가 있을지 팝업이 되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안전 충전 솔루션은 여기 아파트도 여기 실화상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도 옆에 띄우게 했고요.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가 있고, 열화상 카메라에서 이렇게 온도를 감지를 하고 있다가 불이 발생이 되면은 네. 열이 발생이 되면은 5월에도 발생이 되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설정은 설정은 여기 보시면 작업에서 열화상 관련해서 등록을 해놓고요. 이벤트 작업에 전기차 안전 충전 솔루션에 이제 카메라 번호, 열화상, 그리고 온, 특정 온도 이상, 그리고 비디오 월 카메라 문자 사운드 재생, 이렇게 설정이 되어서 설정해 놓으셨습니다.